장인 할머니는 오늘도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다. 아단네 어디 가실까? 이상하네. 어디 갔을까? 엄니! 엄니 닦게! 어디 갔을까? 거동도 편치 않은 몸으로 밖으로 나서는데 어디 가세요? 야, 아유 우리 엄니가 없단께? 야, 그 어디로 가세요? 아유 어디 가시고 없어. 엄니! 그토록 찾는 이는 다름 아닌 엄마. 엄니! 왜? 아이고 참. 엄니가 엄니께 이렇게 좀 맞아 좋다, 엄니라고 하는 게 놈들이 딸이냐고 하잖아. 나 차지로 댕겼어? 야! 아이고 참. 사돈이 우리 사돈인데 엄니밖에 말을 잘 못해서 언니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니라 우리 엄니. 이렇게 늙은 딸이 있으면 어떡해. 그치? 엄마 같은 사돈과 딸 같은 사돈의 알콩달콩한 한집살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충청남도 공주의 조용한 시골마을.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글자로 만난 사돈지간. 인순 할머니와 장임 할머니의 보금자리가 있다. 땅콩이지요, 땅콩. 가을이 먹으면 참 고소하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고소해서 조금 심어봤어요. 그쪽은 깨끗하게 싹 해야지. 아이고 더러워 죽었더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저거 안 되겠어. 땅콩? 그래 아무리 저거 더럽고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 장임 할머니. 저렇게 하면 안 되겠더만 저렇게 한다고 내가 그랬어. 저것도 저것도 싹 해야 더러 뒤에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이거 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다 서로관계요. 당신은 당신이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저 잘난 맛. 아 그 옛말 있지 저 잘난 맛에. 저것은 될거 생겼어. 저것은 상추 좋아하잖아. 상추도 먹고 한번 싸먹고. 이럴 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면 안 돼. 나도 이제. 나도. 그런데 바로 코앞인 텃밭으로 들어가기까지가 한참이다. 10여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임 할머니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말도 어깨도 잘하고 이쁘고 나로 내가 이쁘게 내가 이렇게도 이뻐졌지. 옛날에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이 모양이 됐지. 그런 것도 내가 만났게 잘했어. 그런 것이 이 모양이 됐지. 작년부턴 마음만 앞서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저 들어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장한 게 없네. 또 할머니는 더하지 등병을 치러서 이렇게 해도 그냥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어메, 엄니 봐봐. 봐봐. 여기 봐. 어핀 거? 여기요. 어메 좋은 거? 참말로 좋네. 그래도 똑부러지는 감정 표현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사돈 덕에 인순 할머니의 조용하던 시골 생활이 왁자지껄해졌다. 아하 이거 좋다. 깨끗하게 다 했고 막 얼굴 좋다. 야무진 일손도 하나 생기고 말이다. 너도 돼야 그거? 어머 이거 더디 아이고 더러 뭐가 이거? 물이? 요거 이따가 담게 요거 이따가 하담게 요거 더 넘게 요거 하회하고 어떻게 아 요거는 더였는데 깨끗이야. 아 요거 저를 어떻게 해. 그런데 장임 할머니는 좀 지나치게 깔끔한 편이다. 솥 하나를 닦아도 깨끗하면 그냥 물로 한번 헹구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순 할머니식.
반면 장임 할머니는 깨끗하게 썼더라도 한 번 쓴 물건은 수세미와 세제로 박박 문질러야 마음이 개운하다. 내가 해뿌려야 길. 나 딱 맞아. 그러면 죽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나면 안 돼. 그렇다 보니 집안의 모든 물건은 반들반들 윤이 난다. 살림 솜씨도 성격만큼 똑소리 나는 장임 할머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돈의 잔소리가 결코 달갑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인순 할머니는 장임 할머니가 있어 참 좋다. 모름지기 혼자보단 둘이 해야 뭐든 더 재미나기 마련. 아니 이건 방바닥 다부둥을 갖다 깔고 앉아보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쑥떡을 만드는 일도 그중 하나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 수 있지? 그럼 해봐. 좋아. 내가 할게. 나도 내가 할게. 아니 죽이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라고 그냥. 염려 없네. 엄니 걱정. 사돈한테 왜 엄니라고 하세요? 절대 못 한답게 나는. 절대 못해. 이거 한 번에 해서 못해. 뭘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된디? 다른 말로는 안 된디야. 안 돼. 여기 멍청해. 뭐, 자, 내가 멍청하다 하면 성질 낼게요, 그지? 이게 뭐냐면 개떡이요, 개떡. 누구 뭐 달라고 또 이거 해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우리도 먹고. 우리도 이 떡이 떨어지면 안 돼. 냉장고에 하도 있어 버려대가지고. 향긋한 쑥향도 좋고 만들어 자식들에게 보낼 생각을 하면 절로 흥도 난다. 아, 이 양반이 아들 어머니 우리 엄니 나하고 우리 엄니도 이 양반은 우리 엄니가 계시고 나는 딸이 나하고 그래. 장임 할머니의 큰아들과 인순 할머니의 큰딸을 나눠 가지며 두 사람은 사돈이 됐다. 한집살이가 시작된 건 뇌출혈로 쓰러진 장임 할머니를 인순 할머니가 찾아가면서부터였다. 그럼 얼른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그랬더니. 갖고 거의 그래갖고는 이 일이 됐을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오라고 하니까 온다고 해놓고는 또 안 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갔지. 가서 갑시다. 가서 못 있고 꼴랑 며칠 있다가 댕겨 오면 되지 뭘. 그래야 그러고서 할머니가 시골에 오면 좋겠다. 이제 저기 거기서는 이렇게 좀 저기하니는 살띠가 못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 시골이 공기도 좋고 널찍하고 할머니기로는 참 제일 마땅한 곳이다 해져가지고 이제 데려오고 싶었지. 세상 어떤 사돈이 사돈과 함께 사는 일이 쉬울까. 하지만 장임 할머니는 그런 고마운 사돈의 마음을 모른 척 받아들이기로 했다.